이 시각 조윤혜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내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는 여당만 참석하고 야당은 불참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구체적 통일 비전과 방법론을 담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적 협력 방안 등도 담길 예정입니다. 100여 년 전 항일 운동에 나섰던 의병들의 흔적이 광복절을 앞두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851년부터 1909년까지 작성된 문서들로 의병장 최익현의 서신 등이 포함됐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으면서 총리직 연임도 포기하게 됐습니다.